네, 어제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며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또 남부 곳곳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날씨 클릭에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전세영 캐스터, 어제는 초가을 같은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늦더위가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은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덥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서울은 23.5도로 아침에는 어제만큼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동풍이 불며 낮 최고 기온이 다시 30도로 웃돌아 어제보다 4도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현재 기온도 보시면 춘천이 19.4도로 오늘도 내륙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다만 부산이 25.7도, 제주가 26.9도로 오늘도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이 있습니다. 어제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오늘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레이더 현황도 보시면 중부지방은 지난 밤 사이 비가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겠고 제주에 내일까지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계속 이어지진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남부 9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특보가 남아있는 전남과 영남 일부 지역은 오늘도 체감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체감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홍콩을 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수도권과 영서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클릭이었습니다.